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Hi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오늘은 올리브영 4월 한 달 동안 어떤 제품들이 인기가 있었는지 랭킹템들 싹 다 모아서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랭킹 1위팀을 앞다퉜던 제품들을 모아서 살지 말지 싹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들이 많으니까 빨리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고고싱! 뿅! 스킨케어 카테고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VT 리들샷 100 에센스를 가지고 왔어요. 정가 32,000원, 할인가는 25,600원입니다. 제가 마켓컬리 영상에서도 한번 추천을 했던 제품인데요. 올 한해 여전히 상승세를 타고 있는 제품입니다. 제가 700까지 써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솔직히 민감성 피부다? 정말 100까지만 딱 추천드릴게요. 제품 바르실 땐 얼굴에 도포해서 얼굴에 마사지하듯 발라주는데요. 얼굴에 바르면 살짝 따끔따끔합니다. 리들샷 뽕 뽑는 법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마사지하듯 손가락 열을 사용해서 둥글게 둥글게 계속 누르면서 펴발라주세요. 꼼딱꼼한데 1-2분만 견디면요 바로 피부가 쫙 차오르면서 땡글땡글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피부 조직이 치밀해지는 느낌? 좀 탱탱하고 차오르는 느낌이 듭니다. 피부가 흐물흐물한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리들샷 하나쯤은 구비해주셔도 좋은데요. 사실 따끔따끔한 게 싫어서 저는 잘 사용하지 않아요. 바르면 바로 화면에서처럼 붉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도 효과가 워낙 좋으니까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 사세! 다음은 마스크팩 카테고리, 메디힐 에센셜 마스크팩 1매 1,000원입니다. 저렴하게 팩하고 싶을 때 무난하게 쓰기 좋은 제품이고요. 뭐 이것저것 써봤을 때 저는 다 괜찮더라고요. 자극이 없고 순한 편입니다. 자극이 없어서 메이크업하기 전후 가볍게 컨디션을 챙길 수 있는 제품인데요. 아쉬운 점이라면 그냥 딱 1,000원가 판다. 보습력이나 흡수력이 그렇게 좋은 제품은 아니에요. 그래서 집에서 정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싶다 하기에 적절한 제품은 아닙니다. 저렴한 값에 쓰기 좋은 일회용 케어 느낌. 저는 글쎄를 드릴게요. 다음은 메디힐의 더마 모델링 팩인데요. 정가는 5,000원이고 저는 할인가 2,990원에 데려왔습니다. 모델링팩 양 맞추기도 어렵고 뭐 여행가서도 휘리릭 사용하고 싶다 하시면 이 모델링팩 무조건 사십시오. 그냥 적혀있는 대로 휘리릭 만들어서 써주면 너무 간편한데요. 게다가 모델링팩 하기 전에 앰플을 발라주는데 이 앰플이 진짜 꿀입니다. 양도 많고 팩을 해주면 흡수가 쫙쫙, 피부가 앰플 먹는 하마가 돼요. 그리고 모델링팩을 불편한 점이 이게 하고 나면 옆에 엄청 너덜너덜해지는 팩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상당히 깔끔하게 떨어지는 편입니다. 팩으로 집중 관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무조건 이거. 무난한 걸 좋아하시면 히알루론산을 추천드리고요. 여름에 열 케어를 하고 싶다 하시면 티트리 추천할게요. 사세! 다음은 선케어 카테고리의 라운드랩 자작나무 수분 선크림인데요. 선크림 클렌저 기획으로 25,000원에 구매했습니다. 제가 요즘 써본 선크림 중에 가장 무난하고 남녀노소 호불호가 없을 듯한 기본 중에 기본 선크림입니다. 뭐 남녀 가릴 것 없이 편하게 데일리로 쓸 수 있는 제품이고요. 급건성만 아니면 모든 피부 타입에도 맞을 것 같다. 백색의 투명하게 발리는 제형이고 향은 일반적인 자외선 차단제 향입니다. 메이크업 베이스로 바르기 좋고 가볍게 발라줄 수 있으니까 남자들이 바르기 좋은 제품이에요. 가족이 같이 쓰기 좋은 기본 선크림이 아닌가 싶고요. 정말 무더운 여름만 아니라면 그렇게 기름지지 않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건성 피부이신 분들께 추천을 드릴게요. 근데 복합성 피부인 저한테는 날씨가 더울 때는 살짝 기름진 느낌이 있었고요. 이거는 무조건 세일할 때 사십시오. 정가 주고 사기에는 조금 아깝다. 세일 안 하면 마세! 세일할 때는 사세! 다음은 메이크업 카테고리, 투쿠포스쿨 프로타주 펜슬. 정가 12,000원인데 할인가 9,900원에 데려왔습니다. 올영 메이크업 카테고리 하면 항상 뭐 로메인의 틴트나 이런 제품들이 상위에 올라와 있었는데요. 올 한해 단연 주목받고 있는 제품이죠. 투쿠포스쿨의 프로타주 펜슬입니다. 이거 재출시하자고 한 담당장님 정말 칭찬해. 우선 웜톤이라면 듀베이지와 센티드 부케, 그리고 쿨톤이라면 샤이닝 린넨과 로지듀를 추천하는데요. 이거 두 가지씩 갖고 있으면 야무지게 쓰는 순간이 옵니다. 근데 의외로 제가 정말 잘 쓰고 있는 제품이 있는데요. 바로 이 텐더 브라운입니다. 펄감이 살짝 있는 웜한 음영 컬러인데 쌍꺼풀 라인이랑 삼각존 채우기 너무 좋아요. 대신 펜슬 타입이라 샤프너는 필수라는 거 아시죠? 게다가 뚱 펜슬이라서 전용 샤프너를 꼭 사용해 주셔야 하고요. 한 가지 큰 단점이 있다면 잘 부서집니다. 정말 쿠크다스급으로 잘 부서져서 어떨 때는 사용하기 전부터
하고 부서질 때가 있어요. 예쁘긴 한데 정말 내구성은 똥입니다. 그래도 올 한 해 대세기도 하고 바르면 예쁘니까 일단 세일할 때 사세요. 다음은 정샘물의 에센셜 스킨 누드 쿠션입니다. 저는 페어를 구매했고요. 정가 45,000원인데 할인가 33,500원에 판매 중이에요. 요즘 올영에서 한창 리뷰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정샘물의 스킨 누드 쿠션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샘물 베이스가 대체적으로 좀 노랗고 어두운 편인데요. 나쁘게 말하면 누리끼리 하다는 거죠. 근데 유독 이번 스킨 누드 쿠션은 왜인지 모르겠지만 더 어둡게 나온 느낌? 제가 페어 핑크를 처음 사봤을 때 19호 라인에 걸쳐져 있었거든요. 19호요? 제가 두 번째로 다시 구매한 이 페어가 17호에서 19호 사이에 걸쳐져 있는데 저한테는 딱 맞았습니다. 화사하게 예쁜 정도? 무엇보다 제품은 촉촉하고 커버력이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크닝도 살짝 있었고요. 찍힘 자국도 잘 생기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밝은 페어를 구매를 했는데도 시간이 지나면 그 화사함은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다가오는 여름을 앞두고 구매를 고민하기에는 너무 끈적하고 다크닝도 고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잘 쓰셨다면 물론 오케이지만 이 무더운 여름을 앞두고 구매는 아쉽지만 마세를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은 P 멜로우 듀얼 블러셔인데요. 12컬러로 출시되었고 정가는 22,000원, 할인가 14,800원에 데려왔어요. 한때 후숙팟 사태로도 한창 논란이 있었던 P인데요. 이번에 신제품으로 블러셔를 출시했습니다. 컬러도 12컬러나 나와서 뭐를 구매하지 하다가 저는 두 컬러를 구매해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립 제품은 나쁘지 않게 사용을 했습니다만 여러분 이 제품이요. 약간 조립을 해야 되는 거 알고 계셨어요? DIY 블러셔였구나! 진짜 저 이러면 서운해요. 제 제품이 왔는데 처음 쓰는데 이렇게 깨져서 오면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올리브영 리뷰를 보면 깨져서 왔다는 리뷰가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이 정도면 공정부터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기도 하는데요. 근데 색이 예쁘고 아니고를 떠나서 제가 두 개를 구매했는데 제품 둘 중에 하나가 깨져서 왔기 때문에 이걸 좀 추천을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우리가 올리브영에서 뭐 오늘 드림이나 쇼핑을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제품이 깨져서 오는 일은 사실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구매를 추천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제품 뽑기도 괜찮다면 제가 굳이 말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요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조금 추천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세를 드릴게요. 다음은 클렌징 카테고리입니다. 일소 슈퍼멜팅 세범 소프트너를 가져왔어요. 정가는 21,000원, 할인가는 16,900원입니다. 옛날에는 스크럽이나 오일로 피지를 제거하는 게 유행이었다면 요즘은 피지 연화제를 사용하는 게 새로운 스킨케어 키워드가 될 만큼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제품입니다. 피지나 각질은 부드럽게 녹여주면서 또 오일처럼 모공은 막지 않는다는 거. 요즘 단연 핫한 제품이 바로 일소 제품인데요. 보시다시피 저도 구매한 지 한 2주, 3주 정도 됐는데 꽤 많이 썼죠. 저는 이거 쓰고 나서 뭐 필링제나 스크럽을 거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솜에 이렇게 묻혀서 팩처럼 눌러놨다가 닦아주면 피부가 매끈매끈해집니다. 근데 저처럼 민감성 피부다 하시면 주의를 하셔야 할 점이 조금 자극적이긴 해요. 그래서 사용 후에는 미온수로 세안을 해주시거나 진정패드로 반드시 닦아주셔야 합니다. 이 내용물이 남아있지 않게끔 말끔하게 해주지 않으면 트러블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은 좀 유의해주시고요. 뭐 그런 것만 빼면 데일리 케어로는 완전 사세. 대신 피지를 막 뽑아주거나 블랙헤드를 팍팍 녹여준다 이런 느낌보다는 좀 데일리로 화이트헤드를 녹여준다, 피지나 각질 제거를 매끈하게 해줘서 화장 잘 먹게 해준다 정도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블랙헤드를 뽑아내고 싶다 하시면 따로 코팩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컴포트웨어 카테고리의 리무브 스킨 브라입니다. 천편일률적이었던 찌찌 패치 시장에 긴장감을 줬던 제품이죠. 바로 리무브의 스킨 브라인데요. 역시 요즘 찌찌 패치하면 리무브죠. 제가 처음 이 제품을 소개했을 때 이 제품이 올리브영에 입점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요. 벌써 이렇게 컸습니다. 재사용도 되고 접착력도 꽤 좋아서 여름에 하나쯤은 구비해두면 좋은 필수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방향을 잘 맞춰서 붙여주면 살짝 푸시업도 된다는 거. 피부색에 맞춰서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저는 무조건 사세요. 다음은 바디케어 카테고리의 니베아 데오드란트 롤온입니다. 정가 9,400원인데 저는 할인가 7,000원에 구매했습니다. 여름에 하나쯤은 있어야 하는 아이템, 바로 데오드란트죠. 올영에서 니베아가 올 여름 또 엄청난 할인을 시작했는데요. 뭐 스프레이 타입도 있고 롤온 타입도 있는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롤온 타입을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브라이트 타입을 구매했는데요. 보시면 비타민C가 함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미백 케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구매를 했고 저는 향도 좋고 무난하게 잘 쓰고 있어서 매년 여름마다 하나씩 구매를 해서
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참고로 이 땀 억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꿀팁이 있는데요. 아침에 샤워하고 나와서 수건으로 닦아내고 뽀송뽀송한 겨드랑이에 발라주시는 거예요. 특히 샤워를 하고 나와서 확 시원해질 무렵에 발라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이미 더워졌거나 땀이 나는 상황에서 사용하시면 땀 억제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뽀송뽀송할 때 뜨겁게 샤워하고 나와서 사용하는 게 가장 좋다는 거. 세일할 때 구매하시는 건 사세! 다음은 브링그린 알로에 99% 수딩젤 300ml 더블 기획을 정가 13,600원을 할인가 11,800원에 구매했어요. 만원대 초반에 알로에 수딩젤 300ml 두 개를 구매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 믿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름에 열진정에는 알로에만한 게 없죠. 그 중에서도 이 브링그린 알로에 수딩젤이 핫하게 올영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알로에는 활용성이 무궁무진하지만 특히 스킨케어 잘 안 먹는 것 같다 할 때 알로에 도톰하게 얹고 팩 한번 해보시면 화났던 피부가 싹 가라앉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제주도 알로에 베라 잎즙이 99%니까 성분적으로도 합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5월 30일까지 세일에 들어가니까요. 반드시 세일할 때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리빙 카테고리의 5센트 퍼퓸 샤쉐. 정가 5,600원에서 7,000원 사이입니다. 그야말로 갓성비 샤쉐가 나왔습니다. 이 택시에서 나던 싸구려 향하고는 차원이 다른 정말 고급 향이에요. 이 가격에 이 정도 향, 이 정도 지속력이면 5,000원 투자할 만하더라고요. 저는 러브랑 제주 써봤는데요. 러브는 방이나 거실에, 제주는 화장실에 한번 놔보시기 바랍니다. 이 제주 바다가 보이는 숲에서 똥 싸는 쾌적한 기분을 나만 느낄 수 없죠. 향이 엄청 난다 하는 건 한 달 정도고요. 근데 뭐 커피 한 잔 값으로 한 달 동안 향기로운 방을 유지할 수 있다면 가성비 인정이죠? 사세를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은 스너글 섬유 탈취제 6종. 저는 허그블 코튼을 구매했고요. 가격은 3,800원입니다. 올영에서 스너글 엄청나게 할인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요거 외에도 뭐 다른 룸스프레이나 이런 것들도 다 할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정도 양과 가격이면 한번 사서 써볼만 하다 싶어요. 문제는 섬유 탈취제의 향이 너무 무거우면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여름에는 조금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 강한 향입니다. 근데 스너글의 코튼 향들이 대체적으로 조금 무거운 느낌이 있고 약간 팍 찌르는 듯한 코튼 향이에요. 살짝 인공적이면서 강한 향이다 보니까 이걸 뿌리 마치 내가 세탁기 안에 들어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렴한 맛에 하나 정도 사서 써보시는 건 추천. 근데 만약에 여름까지 산뜻하고 가볍게 쓰고 싶다 하시면 요 러비더비 제품들도 추천합니다. 향도 가볍고 고급스럽고 옷에 은은하게 향이 오래가더라고요. 기본에 충실한 고급스러운 베이비 파우더 향 좋아하시면 요 제품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스너글은 저렴한 맛으로는 사세! 근데 향 센 걸 싫어하시면 아쉽지만 마세를 드릴게요. 짜잔! 이렇게 해서 올리브영 4월 한 달 동안 랭킹 1, 2위를 다퉜던 랭킹템 살까 말까 한번 해봤는데요. 영상 유익하고 재미있으셨다면 제가 5월달 랭킹템 살까 말까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댓글에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빵!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